네, 1대1의 상황에서 이제 3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1부에서의 대국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1국에서의 대국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잠시 1국은 네. 뭐 서봉수 구단과 안가은 선수의 네. 대결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2국에서는 반대로 김일환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1대1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국과 2국 조금은 경기 부천 판타지아에서 안광혁 선수의 바둑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3국의 오더가 나왔습니다. 자, 상주팀의 백성호 선수, 부천 판타지아의 이기섭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 자, 3국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짧은 예상을 해주시면요. 네, 한번 만나서 전방 그 정규 리그 때 이기섭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섭 선수가 이번 시니어 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를 걸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랭킹 뭐 여러 가지 봤으면 백성호 선수가 좀 우세하지만 그렇죠. 요 대결도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국은 단판 네, 승부거든요. 알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국입니다. 네, 상주팀의 백성호 선수 대 판타지아 팀의 이기섭 선수의 네, 이 한판으로 이번 대결입니다. 올해 이제 그렇죠. 시니어리그 챔피언 결정전 상대가 결정이 나는데요. 일단은 요 3국, 그러니까 그 백성호 선수는 뭐 준플레이오프 때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오전 11시부터 대국을 펼치는 거를 지켜보다가 네,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흘러갔고요. 2시간 반 정도를 검토를 하다가 또 본인이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네. 피로하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점심도 거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사실 입맛이 안 나죠. 네, 지금 뭐 자기가 또 본인이 둘지 안 둘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두 선수가 모두 뭐 식사를 제대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기 부천 판타지아의 이기섭 선수. 이렇게까지 성적을 잘 내줄 줄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네. 가장 나이가 그 고령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 부천 판타지아에서 크게 이제 선수를 많이 기용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네. 이제 후반기에 양상국 감독이 기용을 했는데 바둑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요. 예, 뭐 결과도 좋았고 사실 부천 판타지아가 정규리그 2위 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었죠. 일단 이 시니어 리그에서 참 웃기긴 하지만 뭔가 신인상을 네, 아이러니한데요. 재기상을 둬야 될까요? 예, 네, 그래야 될것 네. 같은데요. 자, 지금 포석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백성호 구단이 100으로 양삼삼을 와, 이거는 두었고요. 뭡니까, 진짜? 야, 이런 버릇 있나요? 지금 네. 최근에 삼삼이 대세이긴 한데, 본인이 양삼삼을 두고 또 삼삼을 침입해 들어가는 바둑은, 네 개의 삼삼은 다 나에게 예, 달라, 여기 이거죠. 하나만 더 얻으면 이제 그 그거죠. 네,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야 그랜드 되나요? 슬램에. 네. 그럼 중앙이 커 보이지 않나요? 일단 이 100으로 양삼삼은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조치훈 구단이 그 일본에서, 네. 중요한 시합 때마다, 예를 들면은 그 오. 7대 기적, 7번기에 뭐, 3승 3패에 뭐 마지막 7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대국 때마다 100으로 양삼삼을 두었어요. 그게 뭐 승률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두어서 거의 지질 않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치훈 구단의 뭐 필살기 이렇게 해서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조치훈 선수랑은 어울리는 게 삼삼을 다 파고요. 네, 상대방의 세력이 많을 때 포파 전문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대 바둑에서는 양쪽을 다 양삼삼을 두는 거는 지금 실전과 같이 이렇게 눌러갔을 때이 귀의 신뢰도 좋지만 중앙 쪽이나 변 쪽으로는 흙이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양쪽을 다 두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사실 많이 두지는 않아요. 네. 근데 백성호 구단이 사실 시니어 리그에서 몇번 뒀어요. 그래요. 예, 100으로. 일단은 작전을 갖고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상대이고 또
그 한 번 또 정규리그 때도 만났었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런 포석에 대해서 뭐 놀라거나 네. 예. 일단 평균 입단 프로 생활 40년 이상씩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뭐 별로 동요가 없습니다. 잠깐 주춤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네. 지금 늘어서 두었기 때문에 네. 이제 손길이 멎었는데요. 아, 이게 참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날짜를 둬서 배기 치받는 순간은 거의 막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찌르고 막고서 이제 아, 똑같이 두네요. 치고 여기를 끊을 아, 그쪽을 끊나요? 자, 두 선수가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하고 왔는지 한번 보죠. 예, 지금 날을 짜, 입구자로 두고 늘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늘고, 젖히고, 여기를 호구 치면은 이쪽을 늘어서, 예, 끊으면은 이렇게 잡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두고, 다시 흙은 또 중앙으로 이렇게 다섯 치고. 어, 뭐, 극실리 대 극세력의 바둑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적 굉장히 최신 형태라서 신여 기사들이 사실 이걸 다 알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신여 리그 선수들이 이 신여 리그를 데뷔하면서 최근에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안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어느 누군가가 해서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해야죠. 사실은 아하,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모 광고가 있잖아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네. 네. 이제는 컴퓨터가 정말 프로 기사들에게는 조금 중요해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또 이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고백인데요. 네. 프로 기사들이 바둑은 참 잘 두잖아요. 네. 기계는 또 기가 막히게 못해요. 사실은요. 기계치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요새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거의 컴맹이라고 봐야 되고요. 잘 못 다루는 편인데 기사들 사이에 이 AI가 이제 필수가 되면서 이걸 네. 프로그램 깔고 이런 게 사실은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희한테는 네, 거의 뭐 사실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몇몇 그 기사들 중에서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기사들이 있어요. 어, 진짜요? 네. 혹시 어떤 기사인가요? 뭐 젊은 기사들이 많이 다룹니다. 뭐 대표적인 기사가 뭐 김진희 프로가 네, 갑자기 뭐 실명 걸었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뭐 웬만한 그 프로 기사들 뭐 국가대표라 뭐 어디 컴퓨터에 다 아마 인공지능을 깔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언제 한번 초대해야겠네요. 컴퓨터를 굉장히 잘 네, 굉장히 잘 다루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프로 기사가 두 명이잖아요. 어, 그렇죠. 저희 딸이 합니다. 아. 이게 컴퓨터를 켜야 되면 에어컨이 켜지고 막 아. 여름에 에어컨이 켜지 겨울에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이건 어떤가요? 네, 이것도 비슷한데 네. 이제 흙이 이었다는 게 좀 달라요. 호구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호구를 쳤을 경우에는 거의 바로 단수를 쳐서 쭉 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 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여기를 치고서 예,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뭐 날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엄청 빨리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똑같이 두어진 바둑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아마 이 바둑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극단적인 이보다 극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백의 실리와 네. 흑의 세력으로 판이 짜였고요. 사실 이기섭 선수가 기풍이 원래 좀 이렇습니다. 예, 좀 두텁게 해서 예, 그렇죠. 그런 기풍이고 사실 백승호 선수는 이렇게까지 지독한 실판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 이번 오늘 대결을 맞아서 좀 준비를 한 것인지 오늘 뭐 마치 맞춤식으로 예, 지금 조치훈 구단에게 네. 빙의된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예요.
자, 여기서는 밀고 나를 자도 있고 역시 나를 자. 예, 그렇죠. 나를 자가 좋고요. 그 이기섭 선수의 이번 시니어 리그에서의 활약은 사실 많은 기사들에게 좀 화제도 맞아요. 됐었고 네. 예, 또 놀라운 기사들도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기섭 선수는 승부를 좀 논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바둑 보급을 위해서 지금 부산에서 이제 바둑 보급을 하고 있는데 부산 바둑 보급을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내려가서 그 승부보다는 이제 그 다른 행정 쪽을 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지금 아주 대표적인 바둑 행사 중에 하나인데 부경 교류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부산과 네, 서울에 있는 기사들의 교류전이죠. 그게 아마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기섭 팔단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이제 총괄로 그걸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정말 거기 갔다 온 프로기사만 정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저도 한번 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진짜 어떤 일이든지 30년을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경 교류 중에 서울, 부산 출신들의 기사들의 뭐 교류도 좋지만 또 젊은 기사들도 같이 초청을 해주시면서 네. 사실 저희 세대가 20대 때 이 시니어 사부님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네. 사실 어렵고 서로 간에 그런데 그 부경 교류전을 통해서 사실 젊은 기사들도 많이 좀 친해졌어요. 네, 많이 좀 굉장히 또 이기섭 그 저희한테 뭐 이기섭 사부님이라고 하는데 이기섭 선수가 너무 그 운영을 잘하시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거의 가고 싶어해요. 아, 그래요? 네, 부경 교류전을 네. 좀 불러주시지 하고. 올해 얼마 전에 부경교류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예. 어필하지 마시고. 하여튼 바둑 그 선수보다는 약간은 그 보급 또 행정 쪽으로 좀 그쪽 길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불현듯 이번 시니어리그에 참여를 했는데 뭐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아마 중반까지는 이기섭 선수, 백성호 선수 바둑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기섭 선수가 결국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백성호 구단보다는 시합도 많이 지금 실전 판수 좀 적고요. 후반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흙은 아무래도 큰 모양이 지어질 것 같고요. 배경 네. 확정가가 있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백집은 지금 벌써 한 40집 정도는 난 건가요? 40집은 뭐 좀 볼까요? 여기가 네. 이쪽에 12, 3, 4, 5, 6, 7, 8. 40집은 조금 약한데 한 37, 8집 나 있죠. 네네. 지금 이기섭 선수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끊는 거를 그렇구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자체로는 뭐 여기 단수쳐도 나가서, 예, 단수쳐도 나가서 싸움이 여기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여기를 나와서 꺼냈을 때 흙의 형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모양이. 그래서 여기 다음에 뭐 중앙을 지켰다가는 뭐 이렇게 막으면은 다 잡히기 때문에 네. 흙도 버틸려면 여기까지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그리고 나서 중앙을 지켜야 되는데 약간 모양이 좀 많이 사납긴 하죠. 이런데 급수 한 방 맞았을 때도 모양이 좀 흙이 좀 곤란한 형태고 그래서 지금은 끊는 것보다는 늘어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늘면 백은 이제 모양을 하나 지키겠죠. 그럼 하나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손을 빼고 이제 큰 자리를 가겠죠. 아, 끊어가나요? 저희 즐겁죠. 재밌어요. 자, 이러면은 아마 백은 여기를 나와서 끊을 텐데요. 지금 바로 끝나요? 네, 바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끊어서. 야, 이거는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흑은 선택이 이제 단수를 칠 건지 아니면은 호구를 쳐서 백이 늘 때, 백이 여기를 늘 때 그 탓에 중앙을 지키고. 하는 걸 두어 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렇게 돼서 상국이 가면은 좀 바둑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가 약간 흥분이 되는 그렇기도 건가요? 하고 많이 지쳐요. 지금 이미. 그래서 좀 승부를 좀 빨리 내고 네. 싶어하는 사람의 그런 있기 때문에 상국은 조금 빨리 승부를 보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흙은요 지금 손을 빼는 건 뭐 밑에 끊기면은 밑에 잡히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치고요 나갈 때 한 번 더 네, 나갈 때 한 번 더 나가고 여기는 단수 치더라도 넣은 다음에 일단 세 점이 바로 잡히진 않죠. 네. 백이 이제 이렇게 이으면 뭐 관통은 되지만 이러면 다시 이제 두 점을 잡아서 변신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득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이걸 늘어서 둘 것 같고요. 늘면 그때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냥 밀어서 두는 정도면 흙도 띄어서 어쨌든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네. 백이 일단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먼저 예, 물어볼 것 같고요. 붙여가서. 여기 형태는 뭐 흙이 뭐 잡히진 않겠지만 좀 기분은 나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도 이제 여기서 적당히 싸움을 하다가 여기를 이제 움직여야죠. 이 돌들도 지금 못 살아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렵네요. 싸움이 젖히면은 그때 밀어가고 백도 여기서 이걸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흙에 이어야 되고 약간은 흙이 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싸움 자체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러면 흙이 떨리나요? 백이 떨리나요? 저는 사실 백이 좀 괜찮은 싸움 같아요. 아, 네. 할만하다 이거군요. 자, 하지만 먼저 걸어간 것은 일단 이기섭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밀어. 어? 저 사실 생각은 했는데 취중감은 어떻게 두죠? 야, 이렇게까지 두는 수가 있습니까? 네 수인데요. 사실상 하나 두고 둬야 되니까 다섯 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는 거는 한 칸 띄어서 이거는 흙이 안에 네네네.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길 갔을 때 거의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세 점? 아니요. 세 점을 버리는 건 안 네. 되죠. 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있는 것은 막아서 일단 수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긴 한데 여기는 흙이 여기를 지키고 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못 두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다섯 수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막는 게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건 선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가서는 원래는 없다는 건데요. 네. 이기섭 선수가 진짜 오래 갈 생각이 전혀 없네요.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부산 사나이로. 네. 근데 일단 치중을 갔을 때가 네. 여기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거 검토실에서 제가 보면 웅성웅성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빠르게 승부를 보는 거라서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시면 그냥 있는 거는요 막아서 자체 수상전 안 되니까 수를 네. 늘려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건 없고 뭐 뛰어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러네. 이건 바꿔치기인데 이거는 붙여서 두는 건가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흙이 백이 좀 편하죠. 이렇게 잡히는 거는 역시 있는 거는 지금 잘 안 돼서 그럼 백이 여기까지 한 칸 뜰 텐데 아까 마흔집 정도라는데 좀 실리가 더 늘어났죠. 이거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이쪽이 또 양단수가 네. 남아있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이기섭 선수가 너무 글쎄요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넘치는데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살리는 거는 잘 안 되는 형태였어요. 네네. 있는 거나 하는 거는 여기는 안 두게 되면 이제 흙이 붙이면은 이렇게 받아서 여기는 뭐 단수를 미리 쳐도 되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막히면 선수로 이게 다 틀어 막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 칸을 띄어 둘 겁니다. 그러면 흑이 이 자리를 이을까요? 여기도 쳤고 이거 뭐 운영하기가 쉽진 않네요. 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진짜 말 그대로 우주류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주류인데요. 아 거기까지 가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뭔가 조금 나와서 네. 이렇게 끊으면 아 그렇게요? 네. 잡을 수가 있나요? 이어야 되는데 이게 선수고 이건 연결이 되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연결이 되죠. 이거는 수가 됩니다. 글쎄요, 뭐 그러면 한 수 더 둬야 된다는 얘긴데요, 지금은. 나와서 일단 이거를 끊어주는 것은 따낸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두 점은 잡는데 이쪽이 살아가 버리죠. 이러면 백이 안 되고요.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고 잡을 때 넘어가면 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백도 근데 실리가 많긴 하지만 저쪽 흙 모양을 또 다 주면 안 되거든요. 계속 네. 견제하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계섭 선수의 바둑은 사실 많이 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네네. 호방해요. 진짜 호방하네요. 네, 호방한 스타일이고 되게 선이 굵은 바둑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실리에 자잘한 실리 같은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 평소의 그 성격하고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나 호인이거든요. 아주 정말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도 네. 여기서 구단을 따르는 기사들이 많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지금 일단 협공을 가고 싶죠. 네, 지금 이거 뭐 이걸 받아서 흙이 이렇게 나를 짤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이건 흙이 좋지 않겠죠. 이거는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은 백이 이걸로 이쪽 가는 게 너무 좋은데요. 뭐 맛이 없겠죠. 지금 제 생각은 백성호 선수의 손길은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활기찬 손길이긴 해요. 네. 아 지금 여기 붙이고 한 칸 뛴 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실수 같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백이 당연히 밑으로 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아 여기는 제가 협공을 했어야 해도 지금 흙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중앙을 키워야 되는 형태인데 뭐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네, 백이 자꾸 이쪽으로 돌이 오는 게 흙이 흙한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흙은 밑에를 이제 어떻게 도배가 가능은 하네요. 선수로요. 아, 저 이런 게 다 선수가 되긴 하죠.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백제 서른 집에 마흔, 쉬운, 예순 집 정도가 백이 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흙이 뭐 한 65 이상은 나야 될 텐데요. 여기가 일단 집만 보면 20집 정도 형태거든요. 20집에 네. 30집 한 35, 집만 보면 35집 뭐 집은 많이 차이 나죠. 한 25집 차이 나는데 흙은 사실 이 강력한 두터움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돌이 자꾸 이렇게 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마당에는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실리바둑으로. 네. 아 근데 이 호방한 기풍이 또 쉽지 않아요. 성격 바꾸기가 쉽지 않든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지금 백성호 선수가 좀 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백이 두 개 편한 흐름인데요. 이기섭 선수가 어디서부터 전단을 구할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상주 명실 상감 한우 대 경기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한 수씩 진행이 됐죠. 여기를 흙이 두 칸을 뛰니까 네, 백이 지금 여기 또 한 칸을 흙이 막는 자리가 좋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맞보기의 자리인데 보통 날 일자로 많이 두는데 지금은 한 칸으로 네. 둔 것이 정수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흙이 위에서 누르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 칸을 띄워서 뭐 나와서 약간 엷은 건 있지만 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칸 띈 게 정수 같고요. 네, 거기. 아 그건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렇게 하고서 네. 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기섭 선수는 이제 우주류를 저기 계속 두면 안 돼요. 성격을 바꿨어요 네, 지금. 지금은 우주류를 둘 수가 없죠. 이미 백이 곳곳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 백을 공격하면서 실리의 격차를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이런 데를 다 나중에 틀어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틀어막은 다음에 또 이런 데 뛰면은 사실 여기도 꽤 큰 집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니까 이 두터움을 이제는 집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기에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작전상은 백이 네. 흙이 좀 실패라고 보고 보여지고요. 백이 좀 두기 편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호 선수도 너무 낙관을 하면 그렇죠. 네, 이런 바둑은 순식간에 네. 역전이 됩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넘겨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은 지금 반발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런 데 찝는 거, 네, 그렇죠. 거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찝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제 백이 그냥 늘면은 네. 당연히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서로 간에 맞보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찝어서 응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받을래? 이으면 젖혀서 끊으면 이은 다음에 맞보기죠. 여기 나가는 하고요. 것과 이걸 잡는 걸 맞보기로 하겠다는 거고 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도 지금은 뭐 끊어서 예, 잡으면 여기가 뭐 선수가 되면 잡히니까 자,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두는 게 최강의 방법이죠? 흙은 여기서는 이제 결국 일로 치고요. 여기서 백이 늘거든요. 네. 이것도 나가는 건 또 같이 여기 맞거나 하면 잡히니까 이걸 이어야 되고 이걸 이으면 그때 백은 넘어갑니다. 네, 그때 이제 연결을 해야죠. 사라는 가고 대신에 백은 이거를 이제 그 공격을 해서 득을 받죠. 지금 집으로 귀를 좀 파고 들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예상이 되죠. 네, 일단 글로 치는 게 정수고요. 백도 여기서는 먼저 나가야 됩니다. 네. 흙이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를 나간 다음에 나가네요. 네. 오늘 백성호 선수도 굉장히 세게 바둑을 두는데 이건 이어야죠. 지금은 이어서 둬야 됩니다. 그냥 두었네요. 이거는 일단은 보태준 거죠. 지금 맛이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니 여기는 이거 잡은 거는 이어서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버리더라도 이거 나중에 흙이 젖히는 게 흙에 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더 크게 여기에 잡은 거니까요. 있는 것보다 당연히 중앙에 돌이 네네. 있어야죠. 사실 이걸 이었으면은 이 두 점은 잡히더라도 뭐 여기 밑으로 젖혀 있고 중앙에서 이쪽에서 활용하고 여기서 활용하고 또 여기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 밑으로 젖혀 있고 하면은 사실 흙도 이렇게 크게 손해 본 게 별로 없어서 흙도 귀에서는 집으로 득을 많이 봤거든요. 충분히 둘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그냥 잡은 건 좀 아쉽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런 거 들여다보는 교환을 아낄 이유가 없고요. 뭐 여기까지도 해놓고 근데 이제 흙이 집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다 활용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이제 그쪽을 다 두고는 있지만 결국은 흙의 뭐 야심이라고 할까요? 중앙 쪽을 크게 만들어야지 이봐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이 사실 큰 집이 나기는 좀 힘들고 네. 집이 되긴 돼야죠. 어느 정도 집은 돼야 되는데 자 백두 일단 여기 밀고 싶은 곳인데요. 그러면 끊어서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흙이 어떻게 싸움이 돼도 지금 귀로 두 점을 잡은 거는 조금 실수인 게 여기 돌이 있었어야 다음에 뭐 젖힌다거나 할 때도 이쪽 모양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한수가 귀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백한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백은 밀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건가요? 네, 지금 미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젖히면요? 아 여길요? 네. 그러면 뭐 계속 뛰어서 네 일단 중앙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서 이거 미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막아주면은 끊어서 이러고 이쪽 두 점을 타고 나와서 사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북등을 주고 세 점을 잡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도 예, 흙이 좋지는 않겠네요. 수가 수를 냈지만 뭐 백이 선수 잡고서 이런 데로 오게 되면 오히려 중앙이 흙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이건 두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거의 느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늘거나 뭐 젖히거나. 막으려면 계속 이렇게 해서 쉬어 가야 되는데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죠.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밀어 가게 되면 아 중앙집이 사실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네, 진짜. 이쪽 저쪽에서 다 당하고 보면은 사실 큰 집이 안 됩니다. 쉬운 백이 60집 정도의 확정간대요. 15집, 이거 20집이라고 했으니까 35, 40집 정도 흙은 확정가가 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중앙에서 다른 곳에서 네. 꽤 많은 집을 적어도 30집? 네, 25집, 30집 가까이를 내야만 개가가 네. 된다는 얘기라서 좀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흙이 지금 중앙을 해야 되는데 중앙이 지금 막아야 될 곳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근데 막아봤자 이쪽이 지금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큰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뭔가 양쪽을 다 두면은 좀 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형태죠.
여기를 끊으면은 지금 백은 이걸 단수 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어서 흑이 이거 두면 세 점을 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점 잡는 것보다 거북등이 더 커요. 백이 선수 잡고 이런 데를 둘 수 있으니까요. 얘가 끊을 때 그냥 이어도 흑이 거의 느는 정도라면 그때 이렇게 지키면 사실 별거 없죠. 다음 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광집이 이쪽 저쪽 터진 곳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전단을 구할까요? 진짜 그쪽 두네요. 네. 근데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백이 중앙을 지키면은 이렇게 뭐 살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백이 이렇게 막을 것 같아요. 막아서 그 세 점 쪽을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이쪽 세 점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백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성호 선수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두는 수가. 네. 이건 주지도 않겠다 이거죠. 이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맛은 좀 나쁜데 여기 두면은 뭐 막거나 한 칸 뛰거나 해서 끊어버리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보면은 막게 되면은 흑이 이걸 끊질 않고 끼우는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네. 이거는 지금 백이 나가서요. 이러고 끊으면 사실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빵 때림 주지 않고 두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까지 나가고 이러고 잡으면 흑이 한 게 없죠. 전혀 한 게 없죠. 오히려 손해 봤죠. 나는 밀어간 수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백성호 선수가. 네. 예, 흑은 아마 이렇게 도주기를 그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전투실에서는 이 그림을 제일 네. 원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빈 삼각을 두거나 막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면 막으면 그냥 확실하게 깔끔하게 백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실리를 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수를 읽으려고 하면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나가고 이제 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 흑이 어떻게 두죠? 그럼 뭐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있고 뭔가 수상전이 막 되는 형태라서 뭐 이거를 뭔가 흑이 잘 안 될 것 같은 네. 모양이긴 한데 이것도 시간도 없겠네요. 이거 늘어야 되는데 그럼 막아서 맞게 되면은 일단 뭐 백은 수가 굉장히 많죠. 조금 복잡한 건 사실이고요. 빈 생각을 뒀죠. 이렇게 되면은 백은 그러니까 백이 지금 이건 타협을 아예 거부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뭔가 여기서 한번 붙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밀어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도 백이 막을 수도 있는데 막는 거는 조금 모양이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끊어서 이으면
이것도 되기는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라면은 그냥 여기 호구를 막았을 것 같아요. 막아서 좀 감량해 두어도 백이 좋기 때문에. 자, 어렵습니다. 이기섭 선수. 양쪽에 막 그 중앙을 짓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머리들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일단은 흙은 한 번 더 밀어야 되고요. 백이 막았을 때 일단 껴붙이는 걸 한번 볼까요? 껴붙이면 백이 늘게 되면은 이거는 끊어서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이거야말로 이건 진짜 흙, 백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밀었을 때 껴붙이면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계속 차단하려면 밀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여기 붙이면 패가 됩니다. 패가 되죠. 핵감은 정말, 네, 이거는 흑한테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핵감은 진짜 이바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네. 패를 위해 뒀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패는 그냥 져 있어요, 백이. 그러니까 껴붙이고 연결을 하면 좀 연결이 되는 형태거든요, 막았을 때. 그러면 이제 중앙을 젖히고, 여기 지키고, 뭐 이렇게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면은 일종의 좀 타협인데, 백이 밀었을 때 만약에 한 칸을 뛰게 되면 이건 타협이 그렇죠.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연결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흙은 뭐 여기 끊거나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끼우고 이건 또 뭐 뒤로 돌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아 백이요. 뭔가 그림이 흙이 잘 되는 그림은 없어요. 별로 안 나와요. 네. 자, 뭔가 이제 이기섭 선수가 아, 오늘 뭔가 약간 스텝이 꼬인다.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하나요?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타협을 할 때도 없고 역시 계속 보여드립니다만 한 칸을 띄웠을 때 이걸 잇는 형태, 이 모양까지는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서가 어려워요. 일단 이거는 그냥 단술 쳐서 장문으로 잡히고 여기도 연결이 지금 잘 안 되죠. 연결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넣는 거는 막아서 흙이 다섯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상전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좀 괴롭습니다. 그쪽을 붙여갑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 판단을 했어요. 네, 뭐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받아주면은 그때는 뭐 한 칸을 띄어서 둘 수도 있고 어쨌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긴데요. 자, 백이 저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고 가고요. 여기 이쪽 가고 붙이면 뭐 여기를 찔러놓고 끊어서 따로따로 예, 두면 되죠. 일단 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이건 뭐 때려야겠죠. 네. 패 제발 해라. 패 좀 해라 이렇게 하게. 패를 했어요? 패는 일단 근데 뭐 할 수는 있지만요. 백은 뭐 저도 된 부담 없다라고 보고 그냥 패를 한 건데 패감은 많죠. 그것도 네. 가능합니까? 많고 많은 패감 중에 굉장히 어려운 패감을 썼는데요. 받아주고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으면 젖혀서 받을 것 받았네요. 같습니다. 자 때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흑이 패를 이긴 다음에 여기 끊는 게 맛이 아주 나빠졌는데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이어야 되는데 막히는데요. 이거는 막혔죠.
그러니까 바둑이요.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손이 빨리 나가게 되잖아요. 빨리 이기고 싶어서. 아, 이거는 백성호 선수가 단수 친 수는 그냥 이쪽으로 붙여서 패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 받은 것도 그러니까 패감으로 쓰였는데 예, 그것도 어떤가요? 이쪽으로 올라서 받았으면은 수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걸 그냥 막는 바람에 이거 백이 흑이 그냥 아무 패감도 안 받고 때리면 여기 바로 끊으면 수가 납니다 지금. 이거 손해봤어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졌어요. 네,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지금 바로 지켜야 돼요. 지금 여기 지키고 때리면 그냥 붙여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백이 좀 손해봤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뭐, 냉정하게? 네, 그래도 바둑은 백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백이 흑도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당해줘도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뭔가 조금 손해를 봤을 때 좀 네. 멈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서도 정말 많죠 그런 일이. 네. 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진짜.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허정 프로가 네. 저와 인생을 살아온 날이 비슷하신데. 네네네. 네. 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어르신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아 그렇게 늘어서 비슷한 의미죠. 예, 지킨 건데 예, 이렇게 지킨 게 아니고 늘어서 지킨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가서 예, 장문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끊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버티니까. 그렇죠. 버티죠. 예,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거 때리고 있을 시간은 없는 네네네네. 것 같고. 여기 두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팻감은 많아요. 예. 막 너무 많아요. 제발 좀. 예. 너무 많아서 써야 돼요, 팻감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팻감이 많으면 뭔가 계속해서 버텨가면은요, 백도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쪽도 맞습니다. 팻을 버티다 백으로 하면 이쪽을 네네네. 이렇게 살게 하고, 살게 하면은 이거 그 다음에 해소를 하면 그 다음에 해소를 하면 흑이 이걸 때리고 예, 때렸죠. 이제 백이 만약에 막나요? 예, 막으면 때린 다음에 또 나중에 여기 젖히면 그렇네요. 예, 귀가 아직 못 살아있어요. 여기 확실히 여기서는 흑이 점수를 좀 얻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성호 선수가 좀 깔끔하게 둘 수 있었는데 네. 약간은 좀 실수가 나왔는데요. 백도 이제 여길 막지는 않겠죠, 당장은. 팻감이 어디가? 아니 결국은 흑이 나중에 때리면 뭐 그때 막아도 되는 거니까. 안 때려요. 네. 아 이걸 또 버틴 패를요? 그거는 흑도 좀 부담이 그쵸. 있어서 백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팻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흑이. 그래서 없애나요? 이런 데 띄워가는 게 있어요. 원래 네. 있어요. 이게 사실 집으로도 큽니다. 그리고 네. 사실 선수성이에요. 다음에 여기를 다음에 한 칸 띄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이 흙도 곧 받아야 되는 형태고 그리고 사실은 흙이 지금 그곳을 도배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맛 때문에 좀 아낀 거잖아요. 그렇죠. 팻감도 있고 네. 뭐 이쪽으로도 좀 그렇죠. 아깝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오히려 역으로 당하면 이제 또 마음도 상해요. 사실은. 네. 자, 백 입장에서는 이 패를 뭐 흙이랑 같이 패를 해서 꼭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백은 일단 패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일단 이런 데 뛰면서 이것도 거의 제가 보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집으로 네. 득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득 봤죠. 그리고 패를 하다가 뭐 뒤로 물러나는 정도. 네, 어쨌든 이기섭 선수가 진짜 패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네,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둑은 백이 편한 건 맞지만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에, 거기가 사실 흙이 참 해놓기도 아까워서 안 도놨던 건데 역으로 당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이거는. 아프죠. 네. 안 받게도 다음에 한 번 더 뛰게 되면 이게 정리가 안 괴로운데요. 됩니다. 괴로운데요. 네. 일단 바다 하나는 받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패를 따내면 네, 다섯,
그래서. 아, 그렇게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수가 오르도 네, 그러네요. 좋은 수 깔끔하네요. 같네요. 다음에 뭐 끼워도 되고 이렇게 틀어 막으면 다 선수니까 백이 여기를 늘어서 둬야 하는데 이거는 끼우나요? 바로 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후수가 되죠? 뒀다가 이기섭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이 이게 아니라 이쪽을 띄었어야 되나요? 이렇게 뛰어넘는 게 좋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나가지를 못하네요. 끼우는 수 때문에. 일로 끊어도 이건 따라 나가버리면 여기가 아주 지옥이죠, 모양이. 이렇게 둬서 단수 치고, 이렇게 또 나가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색감을 쓰면서 미묘한 데서 또 이제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네, 이기섭 선수와 백승호 선수의 플레이오프전입니다. 2018 한국경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국입니다. 1대1의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와 이기섭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네. 지금 재밌는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서로 빈상각을 두었는데 네네. 여기를 두니까 또 이렇게 빈상각 두었는데요. 이건 이제 그냥 막자니 이걸 나갔을 때 여기에 막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두은 건데 백도 여기 왜 안 나가? 이게 나가도 어차피 흙은 막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흙이 막아서 팻감을 쓰나요? 근데 이제 백성호 선수 생각 그거 같아요. 일로 두면 내가 이쪽으로 그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쪽에 대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당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 거고 이미 득을 봤죠. 예, 집으로. 뭐 흙도 좀 아까운 의미가 있고요. 오늘따라 저 초읽기 소리가 아주 악마의 목소리로 들리네요. 살을 베나요, 네, 진짜? 네,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 팻감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저건 엄청난 큰 팻이니까요. 네, 여기가 보면은요, 이런 맛이 좀 있긴 하네요. 어떤 맛이 있죠? 치면은요. 네. 늘어주면 이어서 다섯 수가 돼버리니까 백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거의 끼워야 되는데 이게 단수 치면은 이 맛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네요, 보니까. 아, 그래서 서로가 조금은 아껴 놓은 건가요? 네. 여기 붙이면은 그렇죠. 다른 수가 없어요. 이거 막았다고는 단수 치는 순간 살아가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이게 되니까. 거의 아니면 백은 끼운 수밖에 없고 그때에 중앙을 단수 치면 결국 이어야죠. 네. 백이 있고 흑이 단수 치고 이런 게 있었군요. 원래가 이렇게 잡고 이 빈상각을 둔 선은 뭐 나중에 그렇게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도 흑이 결국은 이 밑에를 이어야 돼서 그렇게까지 큰 집은 또 아니에요. 한 점도 끊어잡혀서 그래도 맛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한 점을 끊어잡는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었죠? 이거를 두었는데 이거는 안 받으면 단수를 쳐서 이을 때 이렇게 이으면 수가 되죠. 네, 한 저렇게 먹히는 거는 그죠? 이거는 좀큰커 보입니다. 야, 이것도 사실 후고 치면 상당한 악수인데 백승호 선수는 지금 안 받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서 여기도 아, 뭐 거기도 네, 어마무시하네요, 백이 있는 정말. 순간 이 흙은 완전히 네. 패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히 버릴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네요. 끊고서 때릴 때 이렇게 느는 수가 되나 보는 거죠. 흙이 이걸 끊어서 잡는 거는 이 정도는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두어서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네, 이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백이 끊어서 충분하죠. 여기 득본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있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예, 네, 있는 게 가능해 보여요. 이러면 거의 그렇게 될것 같아요. 다수 칠때 끊어서. 여러분, 흙이 뭐 이걸 다 잡으러 뭐 이런 데를 둬서 두기에는. 백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지간하면 백이 둘것 같은데요. 이쪽이 워낙 큰 득이라서. 또 흙이 민수가 또 워낙 악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네. 받아주고 싶어요. 네. 받는 순간 워낙 득이라서 손해패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들여다봐서 썼다면은 네, 그건 안 한번 네, 받아주나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받는 게 정수 같습니다. 아, 받아두었습니다. 고민을 했거든요, 네, 사실. 사실 백은 패감을요 뭐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네, 이런 거 나가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는 흙이 한 점을 때려서 이 돌이 죽으면 되는데, 때려도 아직 안 잡히거든요. 막으면 안 받네요. 네. 좀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냥, 네, 기세로 밀고 나가도, 이게 지금 이제는 기세로, 잡을 수 있나요? 예, 네, 뭐한칸 뛰면 죽었죠. 자체로는 잡혔는데. 또, 여기를 계속 받기도 좀 그런데요. 예, 지금 뭐 받는다면 한칸 정도 뛰는 건데 이미 백이 이렇게까지 나온 마당에 이렇게 틀어 막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30초 하나. 정말 이제 이기섭 선수는 언제 내가 뭐 세력 새로 바둑을 하게. 돈냐는데 완전 집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것도 버티는 거네요. 지금 이것도 막으면은 패로 젖혀서 가겠다. 예, 패감은 내가 많으니까 죽어 있는 거다. 예, 이걸 지금 내가 지금 갈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본 네.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 형태 보시면 안 두게 되면 백이 이런 대치중 갔을 때 아주 고약합니다. 뭐 받으면은 바로 관통이 되고요. 여기를 두자니 30초, 백이 이게 하나, 밀고 들어가는 게 선수이기 둘, 때문에 셋, 여기가 또 수가 넷, 나죠. 다섯, 안 받나요? 괜찮나요, 진짜? 그러면은 이걸 당하게 돼서 만약에 다른 수가 없으면 우리 둔게 악수가 될 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봤죠? 저런 거 백성호 선수 다 봤을 것 같은데요. 전문 분야죠. 네. 바로 갈것 같아요, 지금. 그쪽을 보고 있겠죠. 아, 거의 좀 들썩들썩 하는 거 봐서는 너무 두고 싶은 것 같죠? 네. 갑니다. 너무 딱 한눈에 보이는 수라서. 아, 제가 이 선수 이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백이 찔러서 맞고 뭐 이런 정도는 이렇게 늘어서 당해 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뭐 이 정도는 된다라고 봤을 텐데 지금 거의 중앙에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 관통을 당하게 그쵸. 되면 이게 지금 두 수들이 다 악수예요. 아픕니다. 네. 아파요. 바둑은 점점 백성호 선수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흑도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지불을 많이 따라갔는데요. 이제는 이 바둑이 지금 흑이 중앙에 두터웠다라고는 뭐 보기도 힘들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좀 열버졌어요, 중앙이. 지금 이렇게 된 마당 계속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계속 차지하고. 그 정도로 개가가 됩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형태가 여기가 35집의 형태고요. 여기까지 50집, 55, 60집 정도 흑집이 납니다. 네. 흑집은 또 예순집은 지금 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예, 지분은 반면으로 비슷하고요. 네, 백이 두터기라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바둑이 지금 이제는 흑이 두터운 게 없죠. 네. 지금 이런데 늘어서 둬버리면은 오히려 백이 좀 더 두텁죠. 중앙 쪽이. 집과 두터움이 모두 앞서는 그런 바둑입니다. 아, 백성호 선수 이거 이기섭 선수가 이거 붙여 넣고서 손을 빼서 이걸 당한 거는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아팠죠? 네. 이렇게 둘 거였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두는 건도 못 했고요. 역시 한 칸 뛴 걸로는 일단 여기 있고서 여기 이은 다음에 저는 패로 버티고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거 나와서 이거 나온 다음에 이런 데 끊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거든요. 패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좌상기 쪽을 먹긴 했지만 거의 뭐 한 3수 정도를 들여가지고 먹은 거여서 네. 한 수의 가치가 아무래도 적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집만 보면 여기도 굉장히 커요. 네, 날일자. 이제는 이게 다 없어졌죠, 맛이. 아까 부치는 뭐 이런 맛이 여기가 백이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야, 이건 뭐 뛰어들겠는데요? 이건 뭐 너무 뛰어들라는 얘기인데. 네. 아, 부천 판타지아 위기입니다. 네. 네, 지금 이대로가 가서는 승산이 없어요. 한껏 풀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역시 나 이쪽 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수가 되지는 않지만 맛이 나빠서 백동무 받긴 받겠네요. 어딘가를 받으면은 뭐 여기 뛰어들어야죠. 흑은 뭐 여기 말고는 싸울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계속
끊어가는 거는 이렇게 나가서 이러고 계속 나오면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수상전이 잘 안 되는 형태라서 끊는 건 잘 안 되고요. 유리한 바둑을 지키는 게 원래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시니어 리그에서 많은 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백성호 선수는 어렵게 둘 필요 없어요. 일단 네. 이런 기분 나쁜 데는 다 지키는 게 제일 지켜놓고 좋습니다. 끊는 게 있으니까요. 네. 당장 수가 되든 안 되든 네. 일단 지켜놓고 보는 게 편해요. 너무 지나칠 만큼 지금 버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일단 이것도 사실 늘면은 결국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네. 이왕 뭐 흑은 바둑도 나쁘니 뭔가 덩치를 키워야 되나요? 단수 쳐서? 이쪽으로요? 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 백이 또 선수로 아, 그렇게 또 약점이 지켜질 약점이 수도 있어서. 보강이 되는군요. 백성호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지키기 전에 흑한테 조금 약점을 만들어 놓자. 어차피 여기 다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기섭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두어지고 있는 중앙 부근에서 집이 나야 합니다. 흑의 집이. 근데, 집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백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이건 젖히겠죠, 지금은. 네. 여기가 이제 끊는 게 있어서, 여기 흑돌이 이제 이 근처 오는 게 다 선수라서 뭐 싸움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호 선수가 원래 이렇게 세게 두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젠 진짜 지켜라. 아, 네. 그거 좀 아까운데요. 먼저 선수를 해버리네요. 이러면은 뭐 지키면은 어떻게 지키면은 여기서 어디를 두죠? 여기서 뭔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백이 이곳을 넣는 순간은 뭐 더 이상의 공격이 전혀 안 되거든요. 흑은 일단 여기를 쳐야 되는데 늘고 이걸 넣으면 밀고 다수 치면 나가고 나가면 또 나가서 일단 견디고 아 근데 흑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저것은 세 점을 쫙쫙 주겠다. 네, 그런 얘기죠. 나가면 중앙집을 지키겠다. 나가면 계속 밀어서. 글쎄요,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백은 이렇게 해달라도 다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거 들여다 여기 크게 뭐 그렇게 큰 집이 난 것도 아닙니다. 9, 10, 4번 넘었습니다. 백집이 아까 60집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35에 여기까지 50집 그리고 나머지 집인데요. 여기를 덤이라고 보면은 10집 중앙에서 10집 이상 흙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두 점도 잡아야 되고 여기 있는 두 점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나갔을 때 이렇게 두면은 뭐 이게 10집은 더 나지만 100집이 지금 같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 수는
시간 연장책 겸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거네요. 30초. 하나, 둘. 자, 지금 사실 검토실의 분위기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뭐 상조팀은 뭐 무슨 일만 없어라 제발 뭐 이런 좀 분위기일 것 같고요. 부천 판타지아는 무슨 일만 있어라. 예, 지금 분위기는 상수님이 확실히 좋고요. 어우, 지금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죠? 백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게 준다면 여기를 젖히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데를 혹을 친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씌워서 여기를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리는 게 제일 간단해요. 나가서 그냥 바꿔치기를 하면 근데 이거는 살리겠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둬서 이 정도 벗게 버리면 되는 거고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선수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는 수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되죠. 대신에 근데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진행은요. 흙으로서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이유는 없어요. 네. 없는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밀고 저 하나 저 치고 그리고 이제는 내친 걸음이죠. 여기다 밀어버려야죠. 이렇게 밀고 나서 여기를 나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도 백이 뭐 냉정하게만 두면은 큰 뭐 위기 같진 않아요. 30초. 하나. 2, 3, 4, 5, 6, 7, 8, 9. 살리겠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흙이 나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밀고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두면서 다 살아가면은 뭐 개가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백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타협을 하고 여기를 백이 나가고. 살아가고 흙이 이거 잡고 하면은 사실 백이 한 건 없어요. 네. 둬가지고 여기 이쪽을 손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바디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이 하나,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백승호 선수가 이제 여기서 좀 이것까지 살린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이제 이건 재밌어지죠. 네. 또 확실한 거는 백승호 선수가 조금 쓸데없는 싸움을 만들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호 선수가 개가가 되는 선수거든요. 형세 보면요. 그렇다면 뭔가 물러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링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선수들만이 그런 꽂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실전 심리상 또 그렇게 냉정하게 뭐 바꿔치기 하는 게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이제 뭐 서로가 네.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가 네. 되겠죠. 백성호 구단이 또 명해설가 아닙니까? 네. 방송을 안 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상주팀의 이용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막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저희 또 관전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죠. 밀면 일단 흙도 백도 갇혔거든요. 이게 살아간다는 얘긴데요.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 손해 많이 본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잡히면 역전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밀어야 되고요. 뭐 바둑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여기서 할까요?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결정 나겠네요. 네, 죽느냐 사느냐. 뭐 이기섭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가능성이 없었던 바둑인데 이렇게 AI가 왜 안 보이죠? 지금 놀란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놀라서 잠시 쉬고 있는데요. 일단 사흘 한번 보죠. 호구를 치면은 흙도 뭔가 안형을 없으면 여기가 급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게 최고의 난이도 같은데
젖힙니까? 이거는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끊으면 단수 치나요? 이렇게 치면 나가서 아, 반대로 치면? 일단 갇혔고요. 네. 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가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나가는 건 이어서 이걸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막으면 순간 집이 나 있어요. 여기가 뭐 밀고 뭐 여기 치중 가도 그렇네요. 네, 이렇게 두면 집이 납니다. 8, 9, 10, 2번 남았습니다. 네, 역시 좀 흙이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이제 반은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요. 아, 양이 안 찰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는 100에 네. 다시 늘어서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전체 두 점을 잡겠다는 건 아닐 거고 잡으러 가는 수인데 이거는 이으면요? 이걸 잡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끊는 순간 이제 여기 끊는 수가 다시 생기니까 100으로 그 하고 받으면은 그때 다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받으면 여기 끊어서 그 정도로는 되는 건가요? 일단은 빵 따냄 준 거보다는 이쪽 두 점도 잡았으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잡을 수가 있나요? 들어왔을 때 5, 이건 뭐죠? 100은 지금 요렇게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끊을 때 있는 게 그래야 이제 이것도 때문에 단수가 다 되니까 잘 잡힌 상태로는 안 보입니다. 이게 바깥에가 봉쇄가 잘 안 돼요. 아까 그냥 젖혔을 때 젖혀서 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두어서 제가 보기엔 어쨌든 흙은 전체를 다 잡지 않으면 좀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것도 선수죠. 가능하겠네요. 네, 뭐 당장 여기를 이으면은 그냥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두면은 막는 순간 이게 자체로 살았습니다. 백이 흙이 뭐든가 받아야 돼요. 뭐 쌍랩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도저히 잡히는 돌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받으면 30초.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흙 백이 뭐 중앙을 일단 요렇게 빈 삼각으로 연결하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반만 살아가자는 수도 남아있어서 백은 지금 전체가 지금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어 여길 둬서 살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저도를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요. 과연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집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이제 여기는 젖히고 뭐 단수치나요? 단수를 쳐도 되고 그냥 잡아서 네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흙이 뭐 좀 끝내게 되겠지만 사실상 공격을 해서 흙이 별로 얻은 게 오히려 잡았던 걸 놓치게 된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지금은
차이가 네, 많이 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흙이 안 돼요. 네. 네, 지금 이제는 흙이 집만 보면은 베개 이렇게 두고서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나가 밀어놓고서 두는 게 30초, 약간이라도 하나, 득이긴 한데요. 둘, 지금 이렇게 두는 셋, 것보단 그냥 넷, 잡는 게더 다섯, 깔끔해 보입니다. 여섯, 세 점을. 일곱. 저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 그냥 가둬놓고 저 대마를 사올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게 좀 그렇게 아쉬워요. 갔어야 됐죠. 이기수 네. 선수가 지금 집으로는, 안 네, 되는데요. 그 판단이 집으로는 조금 안안 됐나 되는 봅니다. 바둑인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끊어둔 거와는 사실 백선 선수 입장에서 할 필요는 없었죠. 자, 잡고 이제 뭐 단수를 치거나 뭐 늘거나 해서 이제 좀 지켜야 되고요. 여기는 맛이 좀 나쁘긴 한데 다 틀어 막아서 이렇게 틀어 막으면 이것도 뭐 일단 30초, 수가 나네요. 하나, 이게 한 칸을 둘, 뛰면은 수상장을 내면 끼워야 셋, 되는데 넷, 이렇게 다섯, 또 여섯, 아주 얄밉게 타고 일곱, 나가는 게 있어서 여덟. 거의 호구를 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집이 안될것 같고. 아, 그렇게 잡습니까? 이기섭 선수와 백성원 선수, 이기섭 선수의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백성원 선수와 이기섭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은 여기 마지막 수가 이제 나가니까 이렇게 붙여간 형태고요. 근데 여기 형태를 잘 보시면 흙에 베개살이 보이는데 보통 네, 얼핏 보기엔 이렇게 두어서 뭔가 잡으러 갈수 있을 것 같지만 세, 이 넷, 형태는 백이 다섯, 이렇게 다 여섯, 연결하자고 한 다음에 일곱. 이게 그냥 가만히 쉽게 둬도 안 이으면 되는군요. 네, 이 흙이 살아가질 못합니다. 예, 네. 이어도 먹여쳐서. 그래서 백은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고요. 지금은 뭐 이제 일종의 끝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돌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돼서는 일단 집으로 백성 선수가 좀 앞서는 바둑입니다. 30초, 지금 차이가 난다면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지금은 반면으로도 되게 네, 백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차이도 차이지만 문제는 반상에 변화가 있을 만한 곳이 점점 오히려 네, 사라지고 백이 늘어날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두터움들은 다 이젠 없어져 버렸죠. 그게 이기섭 선수가 초반에 뭐 여기서 사석 작전 한것 자체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네. 걸쳤을 때 일단 이걸 붙이고 한 방향 칸뛴 방향이 자체가요. 네.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찝었을 때도 그 이거 잡은 것도 좀 실수지만은 이걸 이었어야겠죠? 입고서 넘어갈 때 이걸 연결하고 이쪽을 버리면 안 됐다고 보여져요 이쪽을. 그리고 나중에도 뭐 이거 들여다보고 막 믿는 수를 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잘안 되는 그림이었고요. 30초. 하나, 둘, 이런 것도 그냥 셋, 늘어서 두면은 넷, 되는데요. 이거 막으면은 다섯. 100이 그냥 여기 넣는 게 제일 깔끔했었는데 역시 이렇게 뒀으면 100도 이제 중앙 지키면 되죠. 여기 아직 여기 끊어지는 수가 이 수가 남아 아,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100은 중앙을 지키는 게 깔끔합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키면 돼요. 다시 쳐서 흙도 여기 둔 걸로는 막아놓고 100이 이을 때 그래도 뭐 이걸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그 수도 되죠. 백성호 선수는 끝까지 타이트하게 두네요. 여기도 이제 네. 단수 치고 있고 여길 끊는 게 어, 맛있게 선수니까 있네요. 예, 따내게 되면 이거 나가는 수가 생기죠. 네네. 예. 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 두긴 했는데. 지금 100집은 거의 1은 집 정도 나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중앙을 하나 지킨다고 보면은 흑집은 그 정도로 집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 세 점도 아직 잡혀 있지 않죠. 잡는다고 보더라도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흑집은 뭐 일곱, 여덟, 60집 조금 넘는 아홉, 정도? 예, 열, 지금 세 반면으로도 번 100이 남았습니다. 앞서 있어요. 역시 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끝까지 네. 방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뭔가 투 낼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투가 있는, 납니까? 이게 끊는 게 여섯, 있긴 있어요. 일곱, 끊으면은 두 점을 여기를 잡을 이어야죠. 근데 때. 이걸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잡히면 별로 한건세 없다. 점도 잡혀버렸고요. 네. 아, 여기까지 들었죠? 지금. 자, 여기는 이제 막고 단수 치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흑이 이제 뭔가를 노리려면은 여기가 선수로 뭐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이걸 나간 다음에도 때리면은, 창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켜야 되니까, 연결이랑 맞보기여서. 30초. 하나, 이쪽도 둘, 마찬가지고요. 때린 셋, 다음에. 넷, 선수로 끊을 수는 다섯. 없죠. 자, 일단 2018년도 시니어 바둑리그 이 챔피언 결정전의 대국 상대는, 그러니까 KHA 에너지의 대국 상대는, 네. 명실상감 한우 팀이 와. 될 가능성이 이제는 한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4위로 어떻게 보면 턱걸이로 진출을 했는데요. 충북 음성 인삼팀에게 그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네. 나서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네. 백성호 선수의 그 반집 그러게요. 역전이 그게 플레이오프까지 인삼, 그 분위기가 인삼. 이어졌던 것 같고, 자,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이번 정규리그 때 정말 너무 엄청난 잘했거든요. 활약이었는데 네. 포스트시즌 첫 진출까지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2위로 정규리그 네, 마감했죠. 아, 요첫 포스트시즌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뭐 상주 명실상부 한우와 네. KH 에너지의 결승전이다 하면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조치훈 구단과 서북수구단의 대결 다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죠. 작년인가요? 시니어리그에서 조치훈 선수와 서봉 선수가 맞붙었는데 그 바둑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일단 뭐한 번도 아니고 일단 최소한 두 번은 두 팀이 둬야 되기 네. 때문에 한번 정도는 만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조치훈 선수, 서봉 선수는 사실은 그냥 전공법으로 하자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로 쓸 가능성이 아,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아끼다가 못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0%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뭐, 어떻게 보면 운 좋으면 저희가 두 번도 볼수 있을지도 네. 몰라요. 세 번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뭐, 두 선수의, 뭐, 대국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나머지 김기현 선수, 백성호 선수, 또 KH 에너지는 강훈, 장수영. 예. 좀 어머, 막강하거든요. 하나하나가 놓칠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자, 아직 바둑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뭐,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둘은 만약에 결승전을, 챔피언 결정전을 진행한다면 이제 3국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자, 1대1에서 3국까지 갈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갈 가능성보다는 안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게요. 이제 네. 이게 시니어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연달아서 하루 휴식일 없이 3일 연속 펼쳐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차전을 가져가는 쪽이 그 기세로 그대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끝내기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끝내기에서도 크게 변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뭐 비슷한 그대로 차이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이제 세 점을 잡아야 되는 형태고요. 저것은 아까 얘기하신 그런 수가 나는 그것 때문에 돈 건가요?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 얘기네요. 지금 이거 치려는 거네요. 아, 이제 지금 결정 백수. 예, 이거 보고 타왔네요. 있었네요. 이거 쳐서, 이거 끊고, 네. 이거 둘 때, 이거 아, 나가면, 예, 이거 딱수가 그랬습니다. 났죠. 예, 나가는 순간 이제 단수와, 네. 예, 이걸 돌려고 붙인 아, 거군요. 이걸 네. 둘것 같아요. 네, 가는군요. 네, 물론 지금은 집으로도 이겨 있지만 네. 이거는 거의 결정타로 보여지네요. 네. 네, 백성호 선수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반집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 네. 좀 방심을 조심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군요. 신중한 모습이고 마음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아마 이기섭 남았습니다. 선수는 저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운가요? 백성호 구단? 지금은 안 더울 것 같은데요. 제가 백성호 구단이라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이쪽 모양만 마지막으로 보시자면 여기가 이 끊는 수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수가 납니다. 이쪽을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막을 수가 있으면 뭔가 수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이어지지를 이어주질 않지. 않아요. 그래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호구를 딱 쳐버리면 이게 아무런 끊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그럼 백 하나, 전체랑 성전해야 되는데 둘, 그거는 안 되지 셋, 않습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근데 여기 쳤는데요. 이제는 그냥 2점 잡으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이 돌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끊어도 어차피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3시까지 지금 선수들, 감독, 뭐 검토진에서도 뭐 거의 점심도 다 거르고 네. 응원도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 걸었죠? 네. 전혀 아직 거짓말하면 안 너무 됩니다.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네. 진행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선수들은 아마 네. 식사를 못 했을 거예요. 이게 뭐그 신경이 쓰여서 자, 이제 여기만 여기 저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끊어서 오. 아, 큰일 나진 않는군요. 아니에요? 네, 되는군요, 이것도. 여섯. 예, 물론 끊어도 되지만 아까 모양도 이게 순간 저도 착각했는데 끊어서 아, 예, 그렇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없음이.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잡기도 좀 애매하네요. 이거 잡아도 여기 들여다보면은 또 이걸 못 이어요, 두 점을. 즐거움만이 남아있네요. 네, 여기를 들여다볼 때못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바둑이 정말 확전이 됐을 때참 이긴 쪽에서는 손놀림이 가볍고 진 쪽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단체전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에이, 뭐. 엄청 침착합니다. 마음을 놓을 만도 지금은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때리면 네. 너무 깔끔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두텁고 집으로도 크고. 기서 선수는 글쎄 초반에 여기를 뭐 끊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걸 단수 치고 여기 한번더 밀어서 싸우면 어땠을까?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싹싹하게 세 점을 버린 작전이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 후로도 뭔가 중앙 바둑을 계속 두었긴 했습니다만은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어요. 예, 좀 서로 몇 번의 그 호흡이 안 맞았다 그래야 될까요? 예. 나중에는 세력도 아니고 실리도 아니고 좀 이도저도 아닌 바둑이 돼가지고 예, 박성호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연속 네. 상주 팀과 오, 부산 KH 에너지의 KH에너지의 예, 챔피언 챔피언 정착. 결정전이네요. 거의 뭐 1보 직전입니다. 저희 시니어 챔피언 결정전이 22일, 23일, 24일 네, 이렇게 연속해서 그렇죠. 3일 동안 펼쳐지죠. 사실 챔피언 결정전 정도 해서 우승이 결정나면요, 막 샴페인 같은 것도 한번 막 뿌려도 될것 같은데 참 바둑계에선 그런 모습은 쉽진 않은 것 네. 같아요. 패자를 배려하는 게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아, 습관이잖아요, 또. 그렇죠. 좀 비교적 젊은 기사들이 바둑리그에서조차 그런 모습이 잘안 나오니까 한번 거의 침울하죠. 네 우리 그 부군이 네. 현재 또 정규리그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건의 한번 해보시죠. 잘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대회인데 백홍석 선수가요. 네. 거의 8대1? 거의 진짜 10대1 정도의 중국 선수를 해치고 우승을 네. 했었어요. 네. 방이페이 삼성에게 이겨서 우승을 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특히나 그때 군대 가기 바로 전이라 그렇죠. 아주 좀 감격스럽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비스카드 밴드요. 비씨카드 배웠고요. 예. 제가 좀 세레모니 좀 해봐라 했는데 아 저기 당이페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숙연해졌어요.
이기섭 구단의 팔단이나 네. 뭐 백성호 구단이나 뭐 시니어 기사들은 대부분은 이제 입단한 지 거의 짧게는 30년, 길면 50년 이상 프로 생활을 한 기사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바둑을 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거는 뭐 입단 초년생이나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훈련이 됐잖아요. 한두 번 줘봅니까? 졌을 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큰 시합에서 진다는 건 슬픈 일이죠, 진짜. 이번 플레이오프는 역시 좀 두고두고 아쉬웠던 거는 1국이죠. 전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안간욱 선수와 서봉수 구단의 바둑에서 네. 사실은 기회가 안간욱 선수가 더 많았던 바둑인데 사실 끝나고 제가 잠깐 안간욱 선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굉장히 허탈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본인이 좋았던 바둑이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잠깐 이 상국을 하기 전에 검토실 나갔는데, 부천 판타지아 검토실에서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1대1이었어도 네네. 내용상으로는 부천 판타지아 2대0이 갈수 있었던 바둑이었기 그렇던 때문에 바둑이니까요. 뭔가 좀더 아쉽죠. 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 백성호 선수가 사실 기세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반지부로 팀의 승리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지금 아마도 이기섭 마지막 하나, 선수가 둘, 셋, 넷. 아닌가요? 네. 백성호 구단의 양삼삼이요.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하나. 지금 차이가 많이 네, 나죠. 차이가 좀 네, 지금 나네요. 중앙에서도 수가 크게 났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기서도 수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기섭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또 초를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반사신경에 돌이 나가고 이래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예, 항목 선언을 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일단 아, 그쪽 순한 거. 저는 좀 잡으러 갔으면 그래도 승부가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네, 끝내기 단계에서는 사실 네네. 기회가 이미 없었던 것 네, 좀 같고요. 부족했을 거로 보이는데 일단 네. 그쪽 부분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뭐 그쪽도 살려주게 되었고요. 네, 상주 명실상감 한후 백성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뭐 백성호 선수가 네, 다 하네요. 거의 뭐 열일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팀 승리를 다 결정짓고 있습니다. 자, 상주 명실상감 한후 정규리그에서 4위로 올라왔는데요.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부천 판타지아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3국 들어가기 전 1국이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좀 아쉬웠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내용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네. 초중반에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이기섭 선수가 처리한 것이 좀, 불리하게 됐고, 중반에도 좀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놓치는 바람에 좀 아쉬운 결과가 됐죠. 또 반대로 이 백성호 선수가 또잘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 면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바둑을 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주 명실상감 한우팀이 정규리그 4위로 진출을 했는데요.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 KH에너지 입장에서는 이팀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을 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네. 결국은 이번 시니어리그도 가장 우승후보로 꼽혔던 두 팀이 결국은 네. 마지막 승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주 명실상감 한우 이용열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 오늘도 어려운, 지난번에도 어려운 경기였는데요. 오늘도 좀 위태위태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좀 판이 좀 만만치 않았고요. 네. 뭐 거의 그 부천 팀에도 좋은 찬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더가 챔피언 결정전 오더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준플레이오프에서 서봉수 구단을 상국으로 빼는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오더를 내셨었는데 챔피언 결정전에선 아직은 뭐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준비해둔 오더라든가 좀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직 준비를 못했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상의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다 올리겠습니다. 네. 네, 정규리그 4위로 진출했을 때는요 좀 만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의 기분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네, 그때 최종전에서 팀이 이제 이기면 우승이고 지면 4위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뭐 어렵게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결승까지 어렵게 왔는데요. 떨어졌을 때 급하면 되게 저희도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통안의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부산 KH에너지와 두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KH에너지 감독과 선수들에게 임전소감 뭐 기다려라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도 저희가 결승해서 KH한테 졌는데요. 네. 워낙 그 조치훈 구단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제일 센 팀이라고 뭐 누구든 다 인정하니까요. 뭐 그렇게 뭐 용감하게는 얘기 못하겠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결승을 한번 잘 싸워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감독님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 그 3국까지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몇 국 만에 끝날 거를 당연히 우승을 이제 목표실 텐데 2대 0입니까? 2대 1입니까? 그거 한번 예상 한번 해주시죠. 뭐 저희가 2대 0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대 0으로 이기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네. 3국까지 가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대국 결과입니다. 경북 상주 명실상감 한우팀이 경기 부천 판타지아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국은 이제 이2018 시니어리그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1, 2, 3, 4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오더가 또 전개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나와도 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명 순대로 나오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8 시니어 리그 챔피언 결정전의 주인공들이 가려졌습니다. 저희는 10월 22일, 23일, 24일 연속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